오늘은 산초나무 뿌리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. 산초나무 뿌리는 직군으로 내려간 경우가 거의 없이 이렇게 옆으로만 퍼집니다. 지금 요게 한 살짜리 산초나무인데요. 지금 거의 30cm 가량 뻗어 나갔고요. 잔뿌리까지 계산하게 되면 거의 50cm 이상 자랐습니다. 이런 걸로 봐서 산초나무는 청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. 땅 위에서 거의 5cm 지표에 쫙 뻗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뿌리들이 물을 찾아서 쭉 들어가는데 뿌리 끝부분이 물에 잠기면 그 산초나무 뿌리는 썩어버립니다. 그래서 산초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 재배를 하게 되면 실패를 하기 때문에 특히 논에 산초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지금 요거가 한 3cm 가까이 지금 현재 자랐는데요. 영양 상태만 좋게 되면 산초나무도 굉장히 빨리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뿌리가 옆으로 뻗이기 때문에 산초나무를 가까이 재배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지가 않고요. 지금 이 뿌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퍼졌죠. 거의 뭐 여기 끝에까지 계산하게 되면 거의 한 70cm 가까이 퍼졌는데 두께가 엄청납니다. 이 손가락 거의 한 마디 반 정도 두께가 지금 되는 이 정도로 잘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접이 안 됐기 때문에 잘 자랐어도 지금 현재 파쇄를 해야 되는 그런 상대가 됐습니다. 이렇게 묶어서 파쇄해서 다시 이제 산초밭 거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.